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여기가 반음지라 가지고 뭐 모든 작물이 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피나무를 심고 그런 게 초피나무를 심고 있는데 여기 방초막을 깔아 놓은 데는요. 잡초가 너무 성해 가지고 초피나무를 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심으려고 이렇게 일단 잡초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싹 베고 방초막을 깔았습니다. 여기 잡초가 좀 덜한 데는 이 초피나무를 심었죠. 야생 초피나무를 가져다 심었기 때문에 내년 봄에 그 가시 없는 초피나무로 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가시 없는 초피나무 한 10주 정도만 살려고 했더니 이 초피나무를 판매하는 사람이 100주 단위로 팔지 10주, 20주는 안 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구입을 못했는데 이제 여기 구독자님한테 부탁을 한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그 가시 없는 초피나무를 기르시는 분이 계시면은 홀을 좀 떼가지고 저한테 판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어차피 이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확할 때요. 가시가 있고 없고 차이 작업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 없는 초피나무로 접을 해야 그나마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가시 있는 초피나무는 가시가 있는 상태에서는 수확하기가 일손이 참 많이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 없는 초피나무로 접을 하려고 하는데 가시 없는 초피나무 홀을 접수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총 한 300나무 정도 일단 심을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심으면 300나무 정도 되거든요. 지금 심기가 있는 게 250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 방초막을 깔아 놓은데 그 초피나무를 심으면은 총 300주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피나무가 뭐 다른 사람이 안 심는다면은요. 가시 없는 초피나무를 구해다가 뭐 100주건 200주건 사다가 심으면 되겠지만은 지금 초피나무가 너무 많이 심겼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초피나무를 사다 심는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있는 상태가 정북은 아니라도요. 거의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계곡이고 깊은 계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음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큰 감나무도 있고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큰 소나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늘이 굉장히 빨리 집니다. 그래서 초피나무 재배 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초피나무를 심었습니다. 올해 초피 가격이 작년 대비 한 30% 정도 떨어졌죠. 내년에 또 한 30% 떨어지면은 작년 대비 초피나무 가격이 거의 반토, 초피 열매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남의 일손을 구하지 않고 저하고 우리 집 선녀하고 둘이서 열매를 딴다면은 그래도 인건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일하는 재미가 좀 덜하겠죠, 그죠? 가격이 폭락을 하면은.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세상 일이 전부 그런데요, 뭐. 제가 초피가 돈이 된다니까는 제가 초피를 심었듯이 다른 분들도 돈이 된다고 하니까 초피나무를 심으시는데
뭐 그분들 보고 아유 내 심어놨으니까 선생님은 심지 마세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차피 초피나무 일단 심기 시작했고요. 운에 맡겨야 됩니까? 운에 맡기는 건 아니죠. 아마 나중에 저하고 제 아내 우리 집 선녀하고 둘이서 따는 인건비 좀 벌어먹을 수 있을 정도면은 만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초피나무 심는 걸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농촌 현실이 그런데 뭐 저라고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래도 희망을 심고 나무를 심는다는 게 농부의 가장 큰 보람이고 기대고 희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꿈을 심고 희망을 심습니다. 예, 여기도 초피나무를 심은 곳입니다. 여기는 과거에 논으로 경작됐던 곳이고요. 약간 남동쪽으로 남동쪽을 향하는 계곡인데 이 남쪽에 소나무가 이렇게 커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그늘이 많이 집니다. 그래서 여기 감나무를 심어놨지만은 일조량이 부족해 감나무 작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피나무를 심었는데 전부 야생 초피나무를 가져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열리는 나무도 있고 안 열리는 나무도 있고 내년에 초피나무 재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구독자분 중에서 그 가시 없는 초피나무 있잖아요. 그걸 재배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내년 봄에 일찍 좀 가지치기를 하셔가지고 접수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그냥 보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합당한 비용을 지불을 하겠습니다. 여기 뭐 그 여기 초피나무가 한 백 몇십 그루 심어졌을 겁니다. 이제 여기 비닐끈으로 묶은 거는요. 초피가 열리는 나무고 표시 안 한 거는 나무 열리지 않았던 나무입니다. 열리지 않았던 나무입니다. 어쨌든 접을 해가지고 나중에 수확할 때 좀 수월하게 수확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초피나무가 한참 달리기 시작할 때 잘라서 접을 하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내년에 접을 싹 하려고 그럽니다. 꼭 부탁드리니까 구독자분 중에서 초피나무, 가시 없는 초피나무를 재배하는 분이 계시면은 내년 봄에 일찍 좀 가지치기를 하셔가지고 그 가지를 저에게 좀 보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